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굿뉴스 인터넷 복음방송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인터넷 복음방송이 전 세계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는 등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썩음을 막는 소매 역할을 하는 인터넷 복음방송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권위나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유산을 나누는 정도의 일을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소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소유 자체보다는 소유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유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을 총칭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심중에 어찌할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밭의 풍성한 소출은 부자에게 고민을 안겨다 줬습니다. 곡식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 부자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보면 그가 상당히 부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무한성, 그 재물로서 채워질 길 없는 그 깊은 영혼의 갈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영혼아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총체적 실존이 지향하는 그 삶의 자세는 물질에 의존해서 그냥 물질로 말미암아 쾌락을 즐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의미의 문제나 또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 태도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영혼이 주도한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분별한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심을 거부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부자는 여러 해를 계획해서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밤 하루만에 그의 계획이 그 롱타임 노력했던 계획이 하루만에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생명을 뜻하고 도로 찾으리니 하는 그 말은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께 대여받은 것으로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한다는 말이며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부여치 못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유함과 하나님께 대한 빈곤을 대비시키심으로써 부자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낙은의 인생입니다. 헛된 세상에서 손으로 바람을 붙잡으려고 허둥지둥 이쪽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다가 결국 무덤 속으로 들어가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발상 향후 장사도 왔다 갔고 부귀영화 지혜의 왕 솔로몬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다가도 가고 또 길을 가다가도 가고 전쟁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지진에 의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자 무식자도 가고 또 천재 박사들도 가고 부자도 가고 가난한 자도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황금은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돈만 보면 정신이 갑자기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양무리와 주님의 종에 대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큰 부자가 와서 오늘 네가 어디까지 뛸 수 있는 데까지 뛰어라. 네가 뛰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마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있는 힘을 위해서 밥도 안 먹고 그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뛰어왔고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 지쳐갖고 요즘으로 보면 할퇴기 걸려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뷰잉을 와갖고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친구들 모두가 하는 말이 이 친구는 오늘 하루 종일 뛴 그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반평 되는 그 땅만이 이 친구에게 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글은 인간의 탐욕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에게 좀 말씀을 해서 그 유혹을 자기와 나누도록 건면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요청을 일단 거절하시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밭에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음을 걱정하여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곡식과 재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부자는 아주 만족해하며 안식과 평안과 쾌락을 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으로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
곧 하나님과 죽음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새 세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당장의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청년에게 너도 유산 문제보다 신앙 문제에 먼저 마음을 쓰라고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서 참으로 새를 맞는 우리 삶 속에서 버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릴 것은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많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가난한 이웃에게도 나눠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곳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 많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보관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이웃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곧 우상 숭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애착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물만을 구할 줄 알아야 하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분수를 지켜서 가진 것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억만장자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타이틀로 신문에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중국의 갑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최근에 중국의 대표적인 억만장자 재벌 웡마오씨라고 있습니다. 그 웡마오씨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여행지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어느 한 여행지에서 원숭이가 발로 찬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억만장자들이 순탄하지 못한 운명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수많은 갑부들이 중국에 출현하였지만 많은 중국의 갑부들이 웡마오와 같은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총 72명의 중국 억만장자가 때이른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26%에 해당하는 19명은 심장마비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균 나이가 48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인의 평균 수명이 70세임을 고려할 때 48세는 정말 너무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중 72명 중 17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 자살자들의 평균 연령은 50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5명 동업자들은 채무자가 혹은 동업자가 고용한 킬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부패, 불법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 평균 연령은 42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억만장자가 중국에서 탄생했지만 감옥에 보내지고 킬러에 의해서 죽이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부자가 꼭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게으름과 쾌락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잔뜩 쌓아둔 부자가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일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재물에 욕심을 부립니까? 따지고 보면 일하지 않고 편히 쉬고 놀고 먹자는 나태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즉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은 무익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이 주는 교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창조적 노동의 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일해서 손을 떼지 않겠다는 근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 매여 살 것이 아님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에 나오시는 29절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하나님의 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 무기 영화를 추구하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근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재앙이 내릴 때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시는데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틀림이 없으셨고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산 증거를 모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호렙산 밑에서 양치던 때 사용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자나깨나 손에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꼭 손에 움켜 쥐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집어 들어 올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애굽의 추적병들을 바다 물속에 들어가게 하여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귀한 권능의 지팡이로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생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번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놓아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미국 이민 생활에서 신앙 생활하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자랄게나 손에서 놓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결백하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결백하고 위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굳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시험할 때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해몽하는 시험에서도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사자굴에서 기도하며 시험 중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백절불굴의 신앙가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민 생활을 개척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백절 물군의 다니엘의 결백한 신앙생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섰을 때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못 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말며 다니엘과 같이 백절 불굴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새겨 보십시다. 우리는 진정 버릴 것은 버렸는지, 그리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버릴 것과 구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로 고민하는 한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나라를 먼저 사모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